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관련 책 많이들 읽어보셨죠? 네, 그리스 신화하면 떠오르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포세이돈 신,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판테온 신전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Okay,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네, 우리 판테온 신전이 보이는데 그리스의, 그쵸? 옛날 우리 유물들입니다, 그쵸? 한번 보실게요. Greek mythology refers to the collection of myths and legends belongs to the ancient Greeks concerning their gods and heroes, 그랬죠? 자, 그리스의 mythology 하면, 그쵸? 우리 신화에 대한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요, refers to 하면은 뭐뭐와 관련돼 있다, 그쵸? 이런 뜻입니다. 뭐와 관련돼 있냐면요, collection 하면 우리도 collection이라 그러죠. 모음입니다. 뭐를 모아놓은 거냐면 of myths, 그쵸? 신화와 and legend, 전설을 모아놓은 겁니다. 어디에 속하는? belonging to 하면 어디어디에 속하는이죠? to the ancient Greeks, 그죠? 고대 그리스에 속하는, 그쵸? 우리 신화와 그리고, 그쵸? 전설들의 모든 걸 모아놓은 걸 이 Greek mythology, 그쵸? 그리스 신화학이라 그래요, 그쵸? 자, 그런데, 그쵸? 뭐와 관련됐냐면요, ancient Greeks 다음에 concerning, 뭐와 연관이 된 그들의 gods, 신들, 신이 되게 많이 있죠? and heroes, 영웅들과 관련이 있고요. 또는요, the nature of the world에서 세상의 nature 하면 본질입니다. 본질, 자연이란 뜻도 있고요. 1번, 2번 본질이란 뜻이 있어요. and the origins, origin 하면은 기원이죠. and significance 하면은 중요성입니다. 뭐의 중요성? of their own culture, 그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요. and ritual practices, 그렇죠? 자, ritual 하면 의식적인 practice. 자, practice가 연습도 되지만 2번 관례란 뜻이 있어요. 의식적인 관례들 되겠네요. They were a part of religion in ancient Greece, 그랬죠? 그것들이 were a part, 일부예요. of a religion, 뭐죠? 종교의 일부입니다. 어디서는요?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는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 보실게요. Modern scholars, 현대의 학자들은, scholars 하면 학자거든요. refer to, 언급합니다. 그쵸? 뭐에 대해서요? 자, myths and study, 그쵸? 우리 이 신화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요. and study them, 그 신화들을 연구해요. in an attempt to, 자,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라고 할 때 in an attempt to 라고 해요. attempt가 시도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하려는 시도에서 throw light on the religious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ancient Greece. 자, throw light 도시라는 굉장히 멋진 수거가 하나 등장했어요. 자, 여러분, light이 전기, 불이죠. 불을 던지는 거예요. on 뭐에 대해서. 자, 뭐뭐에 대해 불을 던지다? 그래서 throw light on 블라블라 하면요, 블라블라를 보여주다. 밝히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빛을 던졌으니까요. 그죠? 뭘 밝히 보여주는? religious, 종교적이고 and political,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institution 하면 제도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제도에 대해 밝히 보여주는 그런 시도에서 되겠고요. 또 뭘 보여주죠? it's civilization. 자, civilization이라고 읽고요. 문명이죠? 그리스의 문명. 그리고요, and to gain understanding, 이해를 얻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of the nature, 어떤 본질에 대해서 또 나왔네요. myth making 했어. 신화를 만드는 그 자체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석상이 아주 큰 석상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옛날 책도 많이 읽은 친구 알죠? 맞아요. 제우스입니다. 영어로는 Zeus라고 하거든요. 자, Zeus라고 읽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Zeus is the king of the gods. 그렇죠. 제우스는요, 왕인데요. of the gods. 뭐예요? 신들 중에도 왕이죠, 여러분. 네. The ruler. 자, rule이 여러분 뭐예요? 지배하다 뜻이 있죠. 규칙이란 명사 외에 지배하다. ruler 하면 지배자, 통치자. of Mount Olympus.
자, 여러분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이 있죠? 그리스의 신들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지는, 전해져 내려오는 올림푸스 산의 통치자고요. And the god of the sky and thunder. 그렇죠. 신은 신인데 of the sky. 하늘과 and thunder 뭡니까? 우리요. 그죠? 번개의 신입니다. In Greek mythology. 그죠? 그리스 이 신화학에 있어서 그죠? His symbols. 그의 뭡니까? symbols. 상징들은 자,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thunderbolt. 뭐죠? 바로 벼락이죠. thunderbolt 벼락. 이거 독수리. bull 하면 황소, 그죠? And oak 하면 떡갈나무, 큰 마을 앞에 있는 그런 떡갈나무 있잖아요. In addition to, 자, 뭐뭐에 덧붙여서, 자, in addition to 하면 뭐뭐에 덧붙여서 이런 뜻이죠? His Indo-European inheritance, 그의 인도 그리고 유럽의 inheritance 하면 유산, 전통이죠. 전통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여러분 인도 쪽과 유럽 쪽을 지금 이 어떤 전통을 다 갖고 있는 거, 영향을 받은 거예요. The classical, 전통적인 cloud gatherer also derives certain iconographic traits from the cultures of the ancient Near East, such as the scepter. 그랬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어떤 이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인도와 유럽 쪽의 어떤 유산, 그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전통적인 딱 우리 제우스 하면 생각나는 cloud gatherer 뭡니까? 구름을 모으는 자. 이 어떤, 그쵸? 이 이미지도요. Also derive. 자, derive 하면 뭐뭐로부터 끌어내다죠. 뭘 끌어냈어요? 이 구름을 모으는 자라는 이 컨셉도요. 어떤 끌어내냐면 어떤 특정한 certain iconographic 하면 아이콘적인.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뭐 아이돌의 무슨 아이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이콘적인 trait. 특징들을 끌어냅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the culture. 문화는 문화인데 Ancient Near East. 자, Ancient이 고대인데 여러분 Near East 하면요. 근동지역, 그래서 동아시아는 아니지만 동쪽에 근접한이란 말이에요. 고대의 근동지역의 문화로부터 이끌어내집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Such as 뭐뭐와 같은 The Scepter. 여러분 Scepter 하면요. 그 홀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우리 왕관 말고 왜 왕관을 쓰고 왕들이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봉 같은 걸 잡고 있습니다. 위에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이 왕이랑 통치자, 최고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걸 Scepter, 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이 문화의 일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Zeus was the child of Cronus and Rhea. 자, 제우스는요,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이였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신들이 그저 위험있게 이렇게 있지 않고 뭐죠? 인간들처럼 희노애락을 다 겪고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벌도 받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 내용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 중에서도요, and the youngest, 자, the plus 형용사의 EST 뭐죠? 가장 뭐뭐한 최상급이죠. The youngest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즉 막내였습니다. Of his sibling, 그의 형제 자매 중에. 자, sibling 하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합한 어떤 포괄적인 개념의 형제예요. In most tradition, 대부분의 어떤 전통에서, 그렇죠? He was married to Hera. 그는 헤라와 결혼해 있었다. 자, 여러분, be married 하면 누구누구와 결혼한 상태다 뜻이에요. 헤라 여신 많이 들어봤죠? Although, 비록요, at the oracle of Dodona.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신들이. Dodona의 oracle 하면 신탁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신탁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신이 다른 신에게 어떤 능력과 권한과 영광을 물려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Dodona의 신탁에서 his consort, 그의 consort 하면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디온이란 여자였어요. 자, 이 원래는 도도나의 신탁을 받아서는 원래 배우자는 디온인데 또 전통적으로는 또 헤라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고로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그쵸? 굉장히 이 애정싸움도 많고요. 아주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하는 막장 드라마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죠? 자, according to the Iliad. 일리아드에 따르면요. 여러분, 일리아드란 책 읽어봤나요? 호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고대 작가가 쓴, 그쵸?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가 있죠? 자, 일리아드에 따르면요. He is the father. 그는 아버지입니다. 아프로디테. 뭡니까? 아프로디테란 미의 여신 기억나죠? 아프로디테의 아버지예요. 제우스가요. 자, 누구와 사이에서? 디온에 의해. 즉, 디온과 우리 이 제우스가 아프로디테를 낳았다는 얘기고요. He is known for. 그는, 자, be known for 밑줄 그으실게요.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요. 그는 뭐로 잘 알려지냐면 his perverse escapades라고 했어요. 자, perverse 하면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또는 그쵸 우여곡절에 그죠? escapade 하면 여러분 무모한 장난입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에 그저 무모한 장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좋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제우스 씨는 신들의 통치자였음에도 올림푸스 산의 신들의 통치자, 신들 중에 대장이었음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아주 우여곡절에 무모한 장난들이 많았습니다. These resulting. 이것들이요. 자, resulting 밑줄 그으실게요. resulting 하면 야기시키다예요. 이러한 것들이 야기시켰어요, 뭐요? 많은 godly, 신들의, 그리고 heroic, 영웅적인 offspring, 후손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부인이 그죠? 원래는 디온인데요. 거기 사이에 아프로디테 딸이고, 또 헤라라는 그죠? 부인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그죠? 자식들도 많고, 우여곡절의 스토리도 많았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돌상, 석상은 바로 헤라입니다. 우리 헤라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품 광고의 어떤 브랜드 네임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Hera was the wife and one of three sisters of Zeus in the Olympian pantheon of classical Greek mythology. 그렇죠. 헤라는요, 아내이자 one of니까 뭐뭐 중에 하나죠. Three sisters. 세 명의 여자 형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우스의. 참고로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그죠? 무슨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막 우리 형제들끼리도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몇천 년 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제우스의 세 명의 여자 형제 중에 하나이자 또 아내였어요. 어디서요? 올림피아의 판테온이 바로 신전입니다.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 모여 사는 신전 말이에요. Of classical Greek mythology. 어떤 클래식, 그죠? 우리 고대, 그쵸? 그리스의 우리 신화에서 보면요. Her chief function, 그녀의 주된 chief function, 기능, 능력은 뭐였냐면 was to be the goddess. goddess 하면 바로 여신이죠. 여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여신? of women and marriage. 여성과 결혼의 여신이었습니다. In Roman mythology,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로마의 신화에서는요. Juno was the equivalent mythical character. 로마 신화에 보면 주노라는 여자가 나오고 여신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was the equivalent 하면 동등한 뜻입니다. mythical character, 동등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말 되겠어요. 즉 뭐냐면 그리스 신화의 헤라가 바로 로마 신화에서는 주노 여신이란 뜻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 한번 보실게요. Hera was known for her jealous and vengeful nature. 자, 헤라는 또 뭐로 잘 알려졌냐면요. was known for 나왔습니다. 뭐뭐로 잘 알려지니죠? her jealous, 그녀의 jealous 하면 질투심 많은 and 그리고 vengeful nature. 자, vengeful 하면 여러분 복수심이 강한 이런 뜻이에요. 복수심 강한 nature로서. 자, nature가 자연 말고요. 어떤 성정이라 그러나요? 타고난 성향. 뭔가 질투심 많고 복수심 많은 어떤 성향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Most 가장 notably 하면 잘 알려진 걸로는요. Against 뭐에 대항해서 복수심과 질투심이 있었냐면 Zeus, paramours and offspring. 제우스의 paramours 하면 여러분 연인들이란 뜻이요. and offspring 후손들. 자, 제우스가 여러분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여러분 굉장히 연애도 많이 하고 바람도 많이 피고 소위 그죠? 후손도 많았다고 해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But also 또한 against 그리고 또 뭐에 대항했냐면요. mortal. 자, mortal 하면 여러분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mortal 하면 영원하지 못한 이런 말이요. 영원 불멸하지 못한. 즉 죽고 만. 저 mortal이 여러분 결국 인간을 가리켜요. 어떤 신들이 영원히 살았다는 의미에서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immortal, 불멸의 이런 존재로 표현된다면요. 저 mortal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어떤 한낱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인간들에 대항해서도 질투와 복수심을 느꼈대요. 어떤 인간들요? Who crossed her. 그죠? 그녀를 cross. cross 하면 거스르다 이런 뜻이세요. 그녀를 거슬렀던 인간들에 대해서도 질투심과 복수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such as Pelias라는 인물과 같이요. Paris offended her by choosing Aphrodite as the most beautiful goddess earning Hera's hatred. 그죠? 이 얘기 유명합니다. 페리스라고 있죠, 여러분. 페리스라는 인물이 offended her. 그녀를 offend 하면 공격하다, 불쾌하게 만들자죠.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뭐함으로써? by choosing, 고름으로써. Aphrodite 뭐예요? 아프로디테를 고름으로써 뭐로요? as the most beautiful goddess.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누구냐 물어봤는데 페리스라는 사람이 바로
헤라를 안 고르고 이 아프로디테를 고른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됐냐면요. Earning Hera's hatred. 헤라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보실 인물은 우리 신화적 인물은 바로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런 그죠? 얘기도 있고요. 그쵸?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바다의 신인데 한번 그 내용 살펴볼게요. Poseidon was the god of the sea. 그렇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And as earth shaker. 자, 지구를 shaker 뭐예요? 흔드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Of earth shakers i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그렇죠? 지진을 만드는 그런 지구를 흔드는 자라는으로서 그렇죠? 그런 신이었다고 해요. The name of the sea. 그렇죠? 바다의 이름요. 그 바다의 신인데요. The sea god. 바다의 신이 바로 Nathans라고 합니다. In Astrakhan 하면 여러분 에르투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태리에 그죠? 에르투리아어로 그렇죠? 바다의 신이 바로 Nathan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바로 was adopted. 자, adopted 하면은 그렇죠? 빌려왔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빌려왔냐면 in Latin. 그죠? 라틴어. 옛날에 고대 이태리어죠. In 라틴어인 뭐에 해당하냐면 Neptune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게 바로 in Roman mythology. 로마가 이태리잖아요. 로마의 그 신화에서 바로 라틴어로 넵튠이라는 이 바다신이 바로 이 이름이 지금 Nathan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거죠. Both were sea gods. 양쪽 다가 바다의 신이었고요. Analogous to Poseidon. 이 뭐 Nathans 또는 뭐 Neptune 그죠? 이 둘 다가 바다의 신이고 Analogous 하면 뭐뭐와 유사한입니다. 이 포세이돈과 다 유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 일대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문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대 신화를 공유하고 겹쳐지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어집니다. Poseidon was a major civic god. 자, 포세이돈은요. major 주요한 civic god. civic 하면 시민의 신이었습니다. of several cities. 여러 도시들에서 주요한 그쵸? 우리 시민의 신이었어요. In Athens, 아테네를 영어로 Athen이라고 하죠. 아테네에서요. He was second only to Athena. 자, 그는 포세이돈은 두 번째였어요. 오직 뭐 다음요? Athena. 아테나라고 하잖아요. 아테나 여신 그죠? 아테나에 이어 넘버 2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In importance, 중요성에 있어서. While 반면에 in Corinth and many cities of 그죠? Magna Graecia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요? Corinth 하면 우리 고린도란 도시고요. And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요. Magna Graecia라는 도시예요. He was 그는 뭐였냐면 the chief god, 가장 대장신이었어요. Of the police. Police가 바로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의 대장신이었습니다. In his benign aspect, 그의 자 benign 하면 온순한 유순한이에요. 그의 어떤 온순한 면에 있어서 Poseidon was seen. 자, Poseidon은 자 see가 보다죠, 여러분. 근데 저렇게 seen 하면 보여진이에요. 그래서 be seen 하면 보여지다라는 수동태입니다. Poseidon은 was seen 보여졌어요. 뭐로서 뭐 하는 것으로 as ing 하는 것으로 creating 만들어내는 것으로요. New island 새로운 도시들을 새로운 섬들을 만들려고요. Islands and offspring 그리고 후손들을 그죠? 오케이. 자, 아, 그리고 offering이네요. 제공해 주는 걸로요. Calm seas. 평안한, 잔잔한 바다를 제공되는 주는 걸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자, 포세이돈이 고대 그리스 그 신화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섬들을 만들어주고요. 어떤 되게 유순한 신으로서 캐릭터가 그리고 뭔가 잔잔한 바다를 제공해 주는 바다의 신이었대요. Sailors. 그래서 저렇게 sailors. 항해사들이요. 선원들이 pray to Poseidon.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어요. For a safe voyage. 뭐죠? 안전한 voyage, 향해를 위해서요. Sometimes, 그리고 가끔은요. 어우, 무서운데요? Drowning horses. Drowning, 여러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죠. Horses. 말들을 일부러 빠뜨려 죽였어요. 뭘로써? 왜요? As a sacrifice. 하면 제물이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쳤잖아요. 예전에 고대 문화에서. 제물로써 to this god. 이 신, 즉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죠? 제물로 말을 바침으로써 여러분 안전한 항해를 해달라고 기원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에 만나보시는 그리스의 신은 바로 데메테르란 신입니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I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서
Demeter was the goddess of harvest. Demeter는요, 바로 goddess, 여신은 여신인데 harvest, 수확의 여신입니다. Who presided. 자, preside 하면 뭐뭐를 주재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 대해 주재하냐면 over grains, grain이 곡물이죠. 곡식에 대해 주재 관장을 하고요. And the fertility 하면은 다산을 말해요. 다산, 그죠? Of the earth, 지구의 다산을, 그죠? 번영을, 그죠?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And the season, 그리고 계절의, 그죠? 여신이었대요. Though Demeter is often described simply as the goddess of harvest. 자, though 주어 동사 뭐예요?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죠. Demeter가 is often described, 종종 is described 뭐예요? 묘사되었어요. Simply 그저 뭐로서 as 동그라미입니다. 뭐뭐로서란 뜻이죠. The goddess of harvest, 수확의 여신으로서 그저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종종 She presided, 그녀는 preside 주관했어요. Also, 또한 뭐에 대해서? Of the sanctity 하면 신성함이에요. Of marriage. 주로, 그죠? 또 수학의 여신이긴 하지만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Sanctity 하면 신성함에 대해서. 그리고 the sacred law. 신성한 법에 대해서요. And the cycle of life and death. 오, 생과 사, 삶과 죽음. 생사의 어떤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도 주관하던 신이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In the Homeric hymn to Demeter. 자, Homeric, 여러분 아까 왜 일리아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고대 서사시를 쓴 호머입니다. Homeric hymn 하면 호머가 쓴 힘, 찬가에서요. 누구에 대한? To Demeter. Demeter에 대한 호머의 찬가에 보면요. Dated to, 자, 그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About 약 the 7th century BC. 자, 7세기는 7세기인데 BC입니다. 이거 뭐였죠, 여러분? Before Common Era의 약자로서 바로 그렇습니다. 기원전을 말하죠. 기원전 약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She is invoked. 그 호머가 쓴 데메테르에 대한 찬가에 보면 그녀는, 이 데메테르는 is invoked. 자, invoked가 언급하다요. 언급이 됩니다. Be invoked니까 수동태죠. 뭐로써요? As the bringer of the season. Bringer, 가져오는 사람이죠. Of season, 뭡니까? 계절을 가져오는 자로서 언급이 됩니다. A subtle sign. Subtle 하면 미묘한 어떤 표시예요. Dadia를 보여주는. She was worshipped. 그녀가, 자, worship이 경배하다, 숭배하다인데 be worshipped니까 뭐예요? 수동태죠. 그녀가 숭배받았다는 사인이에요. Long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오래. She was made. 그녀가 만들어지기 전에. One of the Olympians. 올림푸스 산의 신전에, 판테온 신전에 있다는 그 신들, 올림피아의 신전들, 신 중에 한 명으로 만들기 이미 오래전부터 경배를 받았다는 어떤 사인들이, 표시들이 있다고 해요. She and her daughter, 그녀와 그녀의 딸은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페르세포네는요, were the central figure. Central figure, 중심이 되는 figure, 인물들이었어요. 그쵸? 누구예요? 엘루시니안이라는 여러분 그때 고대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엘루시니안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듯이, 그리스 신화가 있듯이 엘루시니안 미스터리에, 그쵸? 나오는 중심 인물이었어요. That also predated. 근데 그것은 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Predated 하면 거슬러 올라가다. 뭐뭐보다 더 이전이란 뜻이에요. 올림피안 판테온, 그죠? 올림피안 신전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즉 더 앞서 있었던 일루시니아의, 그쵸, 미스테리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다음에는 바로 아테나. 우리 아테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테나 만나볼게요. Athena is the goddess of civilization. 자, civilization 하면 문명입니다. 아테나는 바로 문명의 여신이고요. Wisdom, 지혜고요. Strength, 힘이요. Strategy, 전략. Craft 하면 만드는 도자기 같은 공예, justice, 정의, and skill, 그쵸? 그리고 기술의 여신이에요. I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요. 자, 미네르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Athena's Roman incarnation. 자, 미네르바라는, 그쵸? 아테나의 로마 incarnation 하면 여러분 화신이라 할까요? 로마 버전. 즉, 바로 아테나의 로마 신화에서의 버전은 바로 미네르바였어요. 지혜 여신으로 알려져 있죠? Embodied 하면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뭘 상징하냐면 similar attribute,
유사한 어트리뷰트하면 자질이에요. 자, 즉 그리스 여신 이 아테나가 지혜 여신인데 로마에, 그쵸? 로마로 따지면 미네르바에 해당하고 유사한 자질들을 갖고 있다 되겠습니다. Athena is also a shrewd companion. 아테나는요 또한 shrewd라고 읽는데 이건 바로 기민한, 민첩한, 아주 기민한, 빠르고 똑똑한, 그죠? 기민한 동료였어요. Of heroes. 우리 그저 영웅들이에요. And a goddess, 그리고 여신이었어요. Of heroic and endeavors 그랬네요. 영웅적인 endeavors 하면 여러분 바로 행동이에요. 영웅적 행위의 여신이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Though Athena was a goddess of war strategy. 자,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뜻의 접속사 though 보이시죠? 아테나가 was a goddess, 여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f war strategy, 뭡니까? 전쟁 전략의 여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he disliked, 그녀는 싫어했어요. Fighting, 뭡니까? 싸우는 것을요. Without a purpose, 뭐죠? 어떤 목적 없이 싸우는 걸 싫어했고요. And preferred 하면 선호했다죠. Using wisdom, 그죠? 지혜를 사용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ttle predicament. 자, settle이 여러분 해결하다 뜻이 있어요. Predicament 하면 곤경이야, 곤란한 일을. 곤란한 일들을, 그쵸?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전쟁의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싫어했다는 얘기죠. The goddess would only encourage fighting. 그 여신, 즉 아테나는요. would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일 때 would 동사 원형 보이시죠? 그죠? only 겨우 그죠? 그제서야 encourage 장려 권장하곤 했어요. fighting 전쟁을 싸우는 거 언제? if it was for a reasonable cause 그죠? 그것이 뭐할 때만 그죠? reasonable cause 합리적인 원인에 대해서일 때만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요. 또는 to solve conflict 뭡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In a role, 그녀의 그쵸 역할에 있어서요. As a protector of the city, 그죠? 도시의 수호자로서, 보호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에 있어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Throughout the Greek world, 그리스의 세계 내내 그리스의 그쵸? 오케이, 그리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worship Athena, 아테나를 숭배했어요. 뭐로서? Athena of the city, 도시의 아테나로서, 그죠? 즉 도시적인 여신으로, 그죠? 그리스 신화가 나왔던 그 세계에, 그죠? 도시의 여신 아테나로서 그녀를 숭배했다 내용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아폴로 신에 대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으시죠? In Greek and Roman mythology, 자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있어서요. Apollo 또는 Helios란 이름, 그리스식 이름, 로마식 이름입니다.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고 and diverse, 다양한요. of the 어디에서요? Olympian, 그죠? Deities. 자, Deities 하면 신이에요. 올림푸스 신전에 있었던 올림피아의 신들 중에 가장 다양하고 중요한, 그죠? 신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The idea of the Kuros. 자, idea 하면 이상이죠? Kuros가 여러분 청년을 뜻합니다. 바로 그래서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죠? Beardless youth. Youth가 젊음인데 beardless 뭐예요? 수염이, 턱 수염이 안 난 젊음. 이게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기 전에 어떤 젊음 청년을 말해요. 자, 청년, 크로스의 상징이에요. 아폴로 하면 여러분 젊은 신, 청년의 상징이거든요. Apollo has been variously recognized. 그렇죠. Apollo는 아주 various,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어요. 인지되어 왔어요. Recognize, 인지되다. As what? A god of light and the sun. 빛과 태양의 신으로서 그죠? 인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truth and prophecy. 진실과 prophecy 하면 예언이요. archery 하면 그죠? 우리 양궁 같은 궁예를 말하죠. medicine 그죠? 의학의 신이요. healing 치료의 신. 그리고 또 한편으로 plague 전염병이요. music 음악, poetry 시 and the art 예술 그리고 and more 더 많은 많은 다양한 가치를 상징하는 신이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Medicine and healing were associated with Apollo. 자, 의학과 치료는 were associated, 관련이 있었어요. 누구와? Apollo, 아폴로와요. Whether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그죠? Through 뭐를 통해서요? The god himself, 그 아폴로 신 자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or mediated 하면은, 그쵸? 영향을 받다. 누구를 통해요? Through his son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의 아들, 아폴로의 아들을 통해서든 간에, 그쵸? 든 간에 이 의학과 치료는 아폴로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연관이 깊다는 거죠. Yet, 하지만 Apollo was also seen. 아폴로는 또한 보여졌어요. 뭐로써? As a god, 신은 신인데요. Who could bring, 가져올 수 있었던 ill health. 아픈 건강, 그죠? 아까 왜 전염병을 가져오기도 했댔잖아요. 어떤 아픈 건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신이고요. And deadly plague, 그렇죠. Deadly 하면 치명적인이에요.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져오기도 하는 신이었다는 거죠. As well as 중요합니다. 여러분, as well as 밑줄 긋고요. As well as 앞에 plague 같은 걸 A로 받으시고 as well as 다음을 뒤에요. A as well as B라고 해서요. B뿐만 아니라 A.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요. 자, 뭐뿐만 아니라 as one. 자, who had the ability to cure. 자, ability, 능력이에요. To cure.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때 원은, who 앞에 원은 God이죠. 신임과 동시에 치명적인 전염병과 나쁜 건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신으로서 또한 비춰졌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도 많이 겹치긴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그죠? 여러 재미난 우리 대표적인 신들, 여신들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I hope you enjoyed this class. 이번 수업 선생님하고 즐겁게 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Ok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